안녕하세요. 행현입니다. 지리산의 숨겨진 비경을 찾아가는 시간. 그 13번째 이야기는 지리산에 남아있는 빨치산들의 흔적입니다. 먼저 박영발 비터는 묘향암에서 가까운 거리에 있는데, 묘향암에서 폭포수골로 내려가면 폭포수골을 건너서 우측에 자리하고 있고요. 비터라는 것은 비밀 아지트의 준말입니다. 그리고 박영발은 전남도당 위원장을 지낸 분입니다. 박영발 비트의 특징은 동굴 바위로 되어 있고, 그 동굴이 위쪽하고 아래쪽 출입구가 두 개이고, 또 안쪽에 들어가면 별개의 동굴이 몇 개 더 미로처럼 이어져 있는 게 특징입니다. 박영발은 경북 봉하의 대지주 집안에서 태어났다고 합니다. 그 후 그는 남로당 전남도당 위원장이 됐고, 1953년 겨울에 이곳에 들어와서 나중에 토벌되기 즈음에 이곳에서 자살을 했다고 합니다. 동굴 안쪽에 있는 사다리를 이용해서 동굴 내부로 들어가 봅니다. 그렇게 넓은 공간은 아니지만 동굴 사이사이에 별도의 공간이 있어서 몸을 숨기거나 은신하기에는 좋은 장소로 보여지고요. 가장 큰 특징은 외부에서 이 비트를 찾기가 굉장히 어려울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박영발 비트 위쪽으로 올라가면 폭포수골을 따라 올라가는데, 그 중간쯤에는 묘향암으로 가는 길과 다시 만나게 됩니다. 이 길에서 내려오는 게더 편할 것 같은 느낌입니다. 다음은 지리산 빨치산 하면 빼놓을 수 없는 인물, 남부군 총사령관인 이현상이 마지막으로 저항한 장소로 가보겠습니다. 지리산 어신마을 가장 안쪽에 있는 삼정마을을 지나서 왼쪽에 있는 빛정골로 접근을 하면, 산죽밭을 지나서 왼쪽에 큰 바위가 있는데, 그 큰 바위에는 총탄 자국이 많이 남아있는 그런 현장의 모습입니다. 이 바위를 기준으로 하여 이 주변이 흐름 바위라고 하고, 이 계곡 근처에 예전에는 이현상의 최후 격전지라는 안내판이 있었는데, 지금은 아마 철거가 된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위쪽에는 명선봉에서 내려오는 세 개의 계곡이 만나는 빛점골의 작은 폭포가 있고, 바위가 흐른다 하여 흐름바위라고 하는 이 너덜지대가 자리하고 있습니다.